잘 오셨습니다. 하나의 은혜를 좀 있습니다. 예. 오늘 본문을 가지고 한번 그대로 성경 그대로 다시 한번 보겠어요. 22장 욥기 22장 21절 21절 우리 같이 함께 읽어 시작.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네게 임하리라. 자, 하나님과 먼저 화목과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인가 너는 그 입에서 교훈을 받고 말씀을 네 마음에 두라.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마음판에 새기고 두면서 23절 시작. 네가 만일 전능자에게 돌아가고 또 네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 버리면 다시 행하리라. 예, 전능자에게 돌아가 회개하는 거죠. 불의를 버리고 다시 흥하리라. 다시 흥하는 복된 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돌아가는 것이 뭔가 이게 24, 25절 시작. 네 보배를 진토에 버리고 오별의 금을 강가에 돌에 버리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네 보배가 되시고 네게 귀한 은이 되시니 이는 네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 얼굴을 들 것이라. 오늘 제목이 전능자가 네 보배가 되시며, 전능자가 네 보배가 되시며, 사실 이게 키인데, 전능자가 내 보배가 되신다. 그러니까, 네 보배로 여겼던 진토를 버리고, 오빌의 금을 강가에 돌에 버리라. 그분 보화를 마음에 다 버리고, 그냥 버리라는 거야. 이게 내려놓으란 거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네 보배가 되신다. 하나님이 네 삶의 자원으로 삼아주신다. 하나님이 보배가 되신다. 보면 그대로예요. 그러면서 이제 얼굴을 들 것이고 그 다음 27절 시작.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고 너의 서원한 것을 갚으리라. 그때 이제 기도가 상달되죠. 상달되고 그러면서 28절 네가 무엇을 경영하면 이루어질 것이오 네 길에 빛이 비치리라. 이때부터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내 삶의 자원이 되시니까 이루어지겠죠. 그리고 29절 네가 낮춤을 받거든 높아지리라고 알아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권하시리라. 사실 낮춘데 사실은 높아지게 됐고 무죄는 아니라고 건지시리 네 손이 깨끗함이라여 건지받으라. 이제 깨끗하고 거르고 앉아 하나님의 거룩한 자가 되셔서 회복되는 복된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본문 이대로 뭐 그대로 뭐 믿고 하면 되는데 특별히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성경이 너무 그냥 그대로 뭐 하는데 이제 조금 쉽게 적용시켜서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우리 인간이 항상 제일 먼저 생각다. 생각. 항상 우리가 머리로 생각하지요. 생각하면 그 생각이 행동으로 옮기죠. 행동. 행동을 계속하게 되면 뭐 돼요? 습관이 돼요. 습관. 물도 한 그릇 흐르면 또랑이 되고 파지잖아요. 습관을 계속하다 보면 성품이 바뀌어요. 성품. 내 성품. 내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이루어지고 나면 이게 성품 성이 아홉 가지 열매도 성품이 되겠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절제 이런 다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 인격으로 들어오고 그럼 운명이 바꿔져요. 하나님 축복이 여기 돼 있어요. 성경적으로 지금 쉽게 설명하는데 이해가 되시면 하면 하세요. 이해가 되지요. 이게 중요한 건데 한순간에 뚝딱 불 받고 물도 필요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안 줘요. 오늘 복 받는 절차가 얼마나 지금
과정이 복잡하잖아요. 이걸 보세요. 먼저, 전능자에게 돌아가고, 불의를 멀리 버리고, 흥하리라. 이게 말씀. 첫째, 하나의 말씀을 네 마음에 두라.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이게 사실, 이 생각이란 게 뭔가, 우리가 회개 돌아간 건데, 하나님 말씀이 로고스는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 대해 생각, 이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말씀 받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래서 말씀을 먼저 받고 내 생각을 바꿔야 돼요.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생각. 능력 주신 자라서 내가 뭐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2장 14절이죠? 그러면 주님은 내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바꿔진 거예요.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생각이 아니고 내가 생각 바꿔요. 한마디로 생각은 뭐냐면 나 중심의 삶, 내 욕심, 내 유익을 위해 살았던 것을 회개는 주님 만나고 나서 십자가를 통해서 여기서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 경험한 거죠. 인격 주님 만나고 나니까 아, 내 인생 잘못 살았구나. 회개는 뭐예요? 내가 내 인생 잘못 살았구나. 돌이키는 거잖아요. 자, 변화. 변화가 언제 변화되냐면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내 모습을, 내 실상을 깨닫는 거예요. 성령이 빛이 비춰주면 얼마나 내가 추악한 더러운 죄인인 걸 알게 돼 있어요. 언약 초신자 때는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 그 전능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위해서 하나님 계속 있어. 계속 나 좀 도와주세요. 계속. 물론 그렇게 다 시작해요. 근데 계속 깨닫고 말씀 들어가다 보면 빛이 강한 만큼 내 추한 모습을 봐요. 더러운 것을. 그래서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생각이 거룩한 생각, 하나님 뜻대로 하는 생각, 생각이 아름다워야 되거든요. 여기서부터 계속 바꿔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 이런 생각, 그걸 바꿔서 이제 그 행동으로 나오죠. 믿음으로 나온 거죠. 행동이, 행동을 계속하고 습관, 성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오늘 우리는 뭐냐면 내 인생의 삶의 목표가 뭐냐, 어떤 사람이 될 것이냐. 예, 우리가 소유와 존재, 소유는 having, being, 어떤 사람이 되냐. 하나님은 이 땅에 볼 때 세 종류로 봐요. 어떤 사람이냐, 육의 사람이냐, 육신의 사람이냐, 신령한 자냐. 예, 우리는 볼 때 사람, 외모 보잖아요. 나요한은 중심 보느니라. 그때 중심 볼 때에 육의 사람은 애굽에 속한 사람, 애굽에서 세상에 속한 사람이죠. 불신자들 육에 속한 사람, 예, 저들은 하나님의 성령 알지 못하고 우리를 미련하다고 해요. 육신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은 애굽에서 나오게 나왔어요. 홍해 건너고 세례바가 나왔는데 고린도교회 아직 변화가 안 돼서 너희가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육신에 속한 자다 그랬죠. 방언하고 예언했는데 신령한 자라고 안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요단강 불세례, 여기는 물세례, 불세례 받고 가나안 땅 것은 신령한 자, 신령한 자. 신령한 자는 모든 것 판단하고 판단받지 아니죠. 예, 신령한 자, 이 신령한 자가 되는 게 하나님 볼 때 우리는 이 땅에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빌딩 갖고 큰 땅 가지고 높이 되고 싶은 원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그 관심이 없어요. 물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할때 그런 따라와 줄 수는 있어요.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될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의 신부.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런 자녀답게 살고 생각이 자녀다워야지, 예수의 신부로서 살아야지. 예? 그런 신령한 자의 삶의 목표를 두시기 바랍니다. 아멘요. 예.
신령한 자는 사랑의 사람, 성령의 사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이스라엘 백성의 그 여정이 이곳으로 인도를 해요. 그렇죠? 애굽에서 건져내죠. 모세가 건져내가지고 홍해를 걷는 것은 세례받은 것이죠. 세례받는데 그 다음에 광야 40년 생활하죠. 여호수아 갈렙은 그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갈 수 있었어요. 근데 부정적인 10명의 부정적인 사람들 때문에 원망불평하다가 백성들 다 따라가가지고 그래서 광야 40년 생활하면서 1세대는 60세대는 다 죽어버리고 2세대만 가나안에 갔죠. 원래 그게 아닌데 저들이 가나안 땅 들어갈 축복의 영적 수준이 안 된 거예요. 원망불평하고 망했어요. 자, 잘 보세요. 고린도 10장에 보면 저희들이 그 광야에서 다수를 기뻐하지 아니함으로 망했다 그런 말이 나와요. 그러면 저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았어요 안 봤어요? 애굽에서 열 가지 재앙된 거 봤죠? 보았다니까. 그리고 또 홍해 갈라진 거 봤어요 안 봤어요? 물벽이 생긴 그 가운데 지났어요. 그러면 저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분명히 광야에 와갖고 그랬는데 체험했는데 저들이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겠죠. 원망 불평했죠. 광야에서 가나마다 2만 3천 명 죽었죠. 정신 차려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았고 여기까지 제가 내린 거 보았는데 왜 가나마다 2만 3천 명 죽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죄 지어야 안 지어요? 머리로는 봤어요. 알아요. 그런데 육신의 정의가 뭔 얘기니까 가늠하다가 또 시험하다가 뱀에 물려 죽고 그랬잖아요. 광에 다 죽었잖아요. 왜 그러냐면 인간 안에는 우리 인간은 세 가지 원수가 있는데 육신. 육신은 내 안에 있는 원수. 세상은 밖에 있는 원수. 마귀는 원격 조정. 그러니까 육신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인 건 마귀고. 이해가 돼요? 그 세 가지 원수를 해야 되는데 세상을 애굽에서 끊고 나와야 출애굽. 애굽은 세상. 출애굽 나왔어요. 세례받고 나왔는데도 육신의 소욕은 여기서 깨어져야 되는데 안 깨져서.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광야 망해 죽었잖아요. 그래서 저들은 다 망해 죽었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소욕은 육신의 정욕, 암모정, 이생의 자랑. 이것이 우리 원수다 이 말이요. 이 내면의 거룩한 변화를 받아야 되는데 언제 육신의 소욕을 죽을 수 있을까? 이거예요. 왜 세 가지의 육신의 소욕이 있는지 알아요? 처음에 죄 지을 때 마귀가 하와를 유혹했죠. 선악과를 본즉 먹음직스럽고 육신의 정욕, 보암직스럽고 안목의 정욕, 지혜께 탐스러운지라 이생의 자랑 딱 넘어졌죠. 선악과 먹고 나서. 그러니까 선악과를 사실 마귀가 따갖고 입에 쳐넣었어요. 자기가 땄어요. 자기도 이걸 알아야 돼요. 자기가 죄를 보니까 막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그걸 먹고 싶어. 지 같다고 지게 넣어보는 거예요. 술집 여자들 그 유행가 부르고 젓가락 떠두고 희약 놀다가 누가 돈 줘갖고 저 끄집어 내갖고 어디 방직공장 다니라고 이렇게 넣어놨어. 근데 사실 옛생활에 그려갖고 직장에서 모두 또 그리 들어가. 지발로. 이해가 돼요? 여러분 그걸 아는 사람은 모르는구만. 사람이 성격은 자기가 자기 발로 들어가요. 못 이겨요. 습관이
그게 좋으니까 안 돼. 뭐 얘긴 무슨 말 알겠죠? 내가 내 욕심에 끌려서 가버린다니까. 뭔 얘기야? 자기가 다 자기가 먹어버렸어. 근데 이걸 이 육신의 성품 이 세 가지를 어떻게 죽여야 되거든요? 어떻게 없애야 돼? 그것이 이 세 가지를 죽이는 길이 광야 생활이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고난을 통해서 연단을 받아야 광야 훈련을 받을 때에 깨어지고 부서지고 죽어져요. 이해가 되시 아멘 합시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이게 있어요. 자, 영이 있고 그 다음에 혼이 있고 그 다음에 육신. 이게 근데 영적인 사람은 신령한 자인데 혼이 지, 머리, 정, 희노애락, 의지, 머리, 가슴, 정의 희노애락, 의지. 이 혼을 깨뜨리기 위해서는 혼이 나야 돼. 아멘. 혼이 나야 돼. 혼나게 그냥 광야요. 이해가 돼요? 여기 밖에 혼 좀 난 사람들 왔구매요. 왜 그러려고 그래? 자아를 깨뜨리게 하려고. 자아 깨뜨린 게 뭐냐? 이 지 머리, 네 머리로 머리 굴리고 살아. 머리 굴리고 살아는 것이 악인의 꾀요. 악인의 꾀. 그러니까 우리는 지혜로 살아야 돼요. 말씀이 지혜요. 결국 혼이 깨지려면 혼을 깨뜨리려고 광야 생활해야 돼. 연단 훈련은 광야 생활하면 혼이 안 깨져. 자기 똑도 잘났거든요. 그래서 혼을 깨뜨리려고. 그러니까 가만히 보세요. 이 혼을 깨뜨리기 고난을 주었고 고난이 유익이라 이래서 주의 윤례 배우게 된 말씀을 깨닫게 된 전부 고난의 과정을 통과하는데 빨리 깨지고 부서져야 되는데 오늘 본문을 보더라도 그래요. 어려움 당하니까 화목하라 그리고 회개하라 그리고 불의를 버리고 막 흥하리라 보배를 진토에 버리고 오비의 금을 강가에 돌에 버리라. 왜? 내가 믿고 있는 것이 황금이고 세상이고 그것만 의지하고 딱 사는데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걸 의지하고 살면 고난 어려움 되게 만들어. 악인의 영통을 부러워하지 말래요. 아멘 사람은 잘도 돼. 근데 왜 우리는 그렇게 깨뜨릴까? 영의 사람 만들려고. 아멘이죠? 광야 훈련을 통과해야 영의 사람 되어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광야 훈련 통과하지 않으면 넘어져. 여러분요, 사울왕과 다윗왕을 보면 성경에 많은 얘기 나오잖아요. 사울왕도 겸손한 왕이었고 왕이 올랐고 다윗 왕이 올랐는데 사울왕 왜 넘어졌을까? 사울왕은 광야 훈련 없이 바로 떠버렸어. 그렇죠? 자아가 안 깨졌어. 자아가 안 깨져. 혼이 깨지고 죽어야 안 깨져가지고. 그래갖고 다윗이 인기가 막 나니까 시기 질투가 나가지고 나중에 야 뭐라고 사울의 중에 천천 다시 만만이야? 뭐? 그러면 저가 이 나라밖에 더 가질 게 있겠냐? 그때 주목했더라. 혼이 주목했더라 할 때부터 귀신이 딱 들어가서 그게 얼마나 비요? 왜냐하면 자기 왕국 하나의 왕국을 건설했으면 괜찮은데 자기 나라 왕국 오늘 우리가 날마다요 혼이 이렇게 자기 왕국 되면 안 돼요. 하나의 왕국이어야 돼요. 제가 우리 교회를 많이 이래 왜 내가 개척했어 내 왕국 나는 타락에 죽는 거예요. 하나님 교회지 잠깐 나 세웠을 뿐인 거지 사울왕 왕이 오른 것이 이스라엘 하나님께 다스리고 이 땅에 버리고 천국 가면 되는 거지 뭘라고 욕심 부리고 빨리 다 물러줘야 되는데 계속 죽이고 쫓아다니고 비참하게 졸장부로 자기도 나중에 비참 죽잖아요. 그게 뭐인가 사울왕은 원래 겸손했는데 혼이 안 깨지고 바로 다시 말하면 뭐냐면 고난이 없이 왕에 오른 것이 족복이 아니더라 이 말이요. 솔로몬도 고난이 없이 왕에 오르되 나중에 육신의 사람이 되더라 이 말이요. 깨지고 부서져 매마인 사람 명예 사람 된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고난 유익이요 진짜예요. 바울에게도 몸에 가시 줬어요. 이걸 좀 떠나기를 간구했더니 니네가 네게 조카도다.
네 약할 때 강함이라 감사했다 그랬어. 그래서 오히려 바울 같은 사람도 너무 연기가 높아가지고 막 죽은 사람 살리고 그러니까 교만할 것 같아서 자고하지 않기 위해서 몸에 가시라도 주어야 돼. 여러분 가만히 보면 저 사람이 뭔 걱정이 있을까? 이 사람, 저 사람은 모든 건 다 갖춰졌는데 남편이 안 믿고 성가시고 이 사람은 돈도 많은데 자식이 문제고 이 사람은 모든 거 다 있는데 하여튼 병이 있고 이렇게 한 가지 다 약점, 단점을 준 거 있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의 항복하라고. 할렐루야. 항복하셔요. 하나의 항복할 때에 내가 가장 깨져 죽을 때 그때 복받는 게 뭐냐면 내가 가장 부서지고 아주 내가 무너졌을 때 무너진 생활에서 복받는 깨진 길은 긍휼한 마음이고요. 그런 사람을 내가 품고 사랑해줘야 사는 길이 열려요. 내가 어려운데 내 코도 석자인데 그런 소리 마 나 살해 아니요. 그때 내 도움을 구한 자 누굴까 보고 그런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주고 내가 사랑해주고 그런 마음이 뭐 그 하나님이 날 불쌍히 여겨줘야 기도가 응답되는 거지. 기도 응답이요 뭐 40일 금식 매일 체라 그 자체가 의가 될 수는 없어요. 그 시간을 통해 사람 날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필요 없어요. 바리새인 일주일에 두 번 금식하고 소득 십일조 드렸는데 그들이 다 지옥 갔어요. 바리새인들 지옥 갔다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 피밖에 없어요. 나만이 문둥병자 걸렸고 누군 문둥병자 군대정관이 문둥병자 걸렸는데 그때에 이스라엘의 한 소녀가 식모 그러면 나만도 문둥병 걸렸고 식모도 포로로 잡혀와서 여자 식모가 뭔 희망이 있어. 근데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 포로 그 입에 보금이 있어갖고 뭐라 하겠어요. 우리나라가 뭐 엘리사 선지자가 있다고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나만이 나만도 문둥병 무너졌고 포로도 무너진 사람들끼리 만나면 기적이 나더라고. 차라리 연계가 그러더라. 아 그렇구나. 자 그래서 여기서 파사 깨졌을 때는 많이 죽어버리고 그냥 아, 주여 부서져 깨어지시 바랍니다. 아멘. 제가 이 본문을 말 언제 은혜 받았냐면 제가 조대학교 근무하다가 부업으로 뭘 해갖고 대리점 해갖고 그냥 왕장창 망했어요. 이제 다 망했고 근데 앞으로 보고 돈을 다 띠꼈어. 제가 전남 총판장이었네. 번개단 그때 나왔을 때 처음에 많이 벌었어요. 막 치고 몇 명 들이고 막. 아니 꼭 계속 남 저는 딱 총판 차 띠기거든. 찬차 오면 찬차 대리점. 그럼 절대 그 물건이 망할 리가 없어. 썩지도 안 하고 그때 제 인기품이었어요. 번개단. 그런데 내가 나이가 27살 뭐 뭘 알겠어. 아무것도 모르지. 그러니까요. 사장들한테 다 돈 다 이기고 다 망해버리고 그래가지고 이제 부도 다 나갔고 죽게 되는데 그러나서 뭐 또 내가 저 목회 안 왔겠지. 지금 그거 쓰도 안 해. 그때 한때 썼어요. 그때는 번개타가 막 불살게 그랬는데 저는 아홉 개 공장을 나를 통해 다 움직이고 박사장 박사장하고 근데요, 다 망해. 제가 딱 망해가지고, 이제, 하나님, 밤새 내 길이 어디냐고 하니까, 너는 내 종이다 그러더라고. 종이다고. 난 주님 그때 만났어요. 빛으로 있으면 오셔가지고, 내 종이다. 그래서 10일 금식을 갔어요. 10일 금식을 갔는데, 그때 여기도 순봉 중학교에 금요기도를 참여했어요. 거기서 이제 차가 있으니까 그 차 타고 가려고. 오살레 금식기도. 그런데요, 시험이 되니까 그때, 하나님, 시험, 근데 시험을 이겨야 되는데 그때 막 복음성과 막 찬양으로 막 이렇게 앉아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세상 다 망했어요. 하나님, 내가 11조를 안 했습니까? 내가
그 신앙교회 부에게 있거든요. 그 고등 부감도 하고, 그러면서 막 나는 성질이 빛내갖고 11조 제일 많이 해버려서 막 감사하고 다 했는데 망했어. 그래서 그러니까 이상한 게 막 내가 시험 되니까 앞에 막 찬양한 사람이 꼴 보기 싫더라고. 진짜 앉아 있으니까요. 그날 저녁에 제가 밥도 못 먹고 떡볶이 100원어치 사 먹었어. 그 옆에서 돈도 하나도 없어. 아이고 그때 생각하면 얼마나 깝깝해. 답답한 상황이지. 그런데 앞에 막 찬양을 보이는데 시험이 되니까 꼴보기 싫고 딱 그때 무슨 했냐면 이야 담배 한 대 착 피고 술 한 잔 착 먹어보고 성질 나니까 다 망했다고. 근데 그런 때도 있었어. 제가 완전히 이게 그 당시 그냥 내가 돈 준 사람 죽어버렸는데 어떤 방법도 없어. 다 망했죠.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시험에 들어가고 있는데 앉아 있는데 그때 하나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도 안 나와. 뭔 마음이 딱 눌려가지고 나가서 그 술 한 잔 먹어보고 싶고 내가 술을 조금씩 먹었거든 옛날 그 전에. 원래 제가 군대에서 세례받았기 때문에 대학생들 때 친구 같이 술 먹을 줄 모르면서 따라서 먹은 거 있어. 그럴 때는 막 그러고 싶은데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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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살짝 잠을 자게 만들더라고. 졸았어요. 그때 세 가지 보여줬어. 그 짧은 시간에. 제가 사업하면서 학교 근무할 돈이 있었을 때는 큰 단독주택 얻어가지고 주의 종을 우리 교회에 모셨어요. 우리 집에다가. 그분들 신학생 등록금 다 대주고. 세상에. 그래서 네 분을 모셨어요. 우리 집에다. 그리고 단독주택 큰 방. 큰 방은 주의 종 방. 가운데 방 기도실. 상하 방은 또 주의 종 방. 나는 식당방. 식당방. 그때도 싱크대 놓고 가스. 그때 가스 써서 뭐 40년 전이니까 굉장히 부잣집이요. 근데 그 식당방에 세상에 내가 딸 둘 낳았고 근데 할머니를 모시고 있어. 그 식당방에서 할머니 오고 한 가족이 살았어요. 나는 그 좋은 방 다 신학생들을 다 신학생이라 해도 훨씬 대 1, 2학년 19살, 20살 먹은 사람 나보다 나이가 10살 차이 나요. 그런 뭐 고등학교 막 저를 보니까 공부인데 보니까 영어다 기초 영어 나는 공부 좀 한 사람이 그런데 그래도 이렇게 받들어 성겼어요. 진짜로 그 신학생 중에 내가 그분을 목사 만나고 난 당신 성인이라고 할머니고 젊은 사람이 얘기하고 한 방 썼어 그렇게 그랬는가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오직 기도하고 하나님 섬긴다고 했는데 왜 내가 망하냐고 막 하나 따지지 막. 근데 뭘 보여주냐면 제가 섬겼던 전사님들이 앞에 비행기가 따갖고 샹샹샹 날아다니. 나는 비행기가 낮게 떠가지고 이제 실령한 자가 안 돼가지고 나 아무도 부질갖고 이게 충만 성인 충만이 못한 것을 보여주고 두 번째 뭘 보였냐면 제가 전남 총판장 할 때 맥주 파티를 했어요. 돈방에서 앉았다고. 근데 나는 맥주 안 먹었거든요. 맥주 파티 한 장면을 다 보여줘. 네가 그렇게 했잖냐. 어? 그러더라고. 할 말이 없어. 현재 10일 금식하고 이제 그러니까 그렇게 보여줬기 때문에 금식 갔죠 이제. 그러면 난 모든 게 은혜로 다 은혜. 거기서 그냥 한 잔 마시고 그냥 에라 모르겠다. 세상길 가버린 거죠. 제가 신앙 언제 오래 안 됐거든. 그 당시도 군대 세례받고 막 제대해갖고 결혼해갖고 한 3, 4년밖에 안 됐어. 4, 5년? 이 정도밖에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이 뭐 엄청나게 큰 일을 저지르고 그냥 다 망해버렸어. 이야 그때 이 말씀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이 성경이 또 이런 말이 있었구나. 네 보배를 진토해보 오빌의 금을 강가에 돌에 버리라. 젖는 자가 네 보배가 되시고
네가 돈 의지하고 돈 벌라고 했고, 응? 네 방법으로 맥주파 돼갖고 총판장 되고 막 그랬지? 다 지금 생각하니까 하나님 거두하기를 잘해버렸은 거. 아멘. 그러니까 그때 이 말씀이 들어왔어요. 다 버리라. 자, 근데 다 버리고 나면 전능자가 네 보배가 다 전능자가 네 보배가 되고 전능자가 내 보배. 하나님이 내 삶의 원천이 되고 그분과 나와 관계 속에서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도움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달방을 대놓고 이제 그리고 나서 저녁마다 찾아갔어요. 산에. 그때 집사예요. 개척하기 전이니까. 뭐 내 교회도 있는 것 아니고. 근데 밤에 11시 반에나 산에 올라가요. 그럼 12시부터 기도를 해. 해갖고 이제 4시까지 하는 거죠. 내 2시간은 중보 기도를 해. 나라면 이제 그때 중국, 중공, 소련 그 해방 안 됐대요. 소련을 위해서, 중공을 위해서 막 기도를 하고 내 안에 친구들 다 기도하고 나는 중부기도가 뭔지 모르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좀 날 좋아할 것 같더라. 남 기도 좀 해주면 내 기도도 바꾼대. 딱 2시간. 그 2시간 이후로 또 내 기도. 100일 철회하고. 근데 그때 하나님이요. 그럴 때 하나님이 많이 보여주셨어요. 보여준 거 그대로 돼. 예. 네. 그게 내 책의 그 내용, 이제 시간을 쓰면 돼. 어쨌든 그런, 그때 스토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막 50일째 되니까 천사가 얼굴도 닦아주고 응답도 주고 불도 주고 막 그 1월 말에 100일이 지났는데 그 추운 겨울에 감기 걸려서 감기 독감이 걸려갖고 그때는 요 약을 안 먹은 줄 알았어. 믿음으로 약 안 먹고 독감 그 겨울에 기어코 하루가 빨리니까 한 번에 머리가 불덩이 되었고 독감이 겨울에 독감 막 찬바람 어쩌겠어요. 그런데 낮에 그렇게 낮에 산에 산 눈이 오는데 그 갈라갔어요. 머리는 아프고 깨지는데 독감 걸렸는데 막 눈에 굶은 것 같아 한 시간 정도 막 굶거려요. 그러니까요 그때 하나님이 머리가 펑 소리가 난 것 같아 시원해요. 순간 나서 0.1초 사이에 독감도 난 귀신이라고 느꼈는데 진짜요. 나 귀신이 그때 영이 열리더라고. 그리고 이제 저녁에 꿈을 꾸는데 하얀 옷 입은 나한테 까만 그 그때 붙어 있는 게 이게 돌멩이로 때리니까 아 하고 떨어지는데 무적이 떨어지는데 아 이것들 귀. 근데 나는 뭘 느꼈냐면 훈련이야 훈련. 그때 광야 생활을 이만 달방 생활하면서. 쌀이 떨어진 상황인데, 쌀이 떨어진 상황, 그날 떨어진 상황인데, 그날 하는 감회도 확보고. 그래, 내가 수십 배 갚아줬네, 나중에. 근데 어쨌든 간에.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런 기간이 없었으면 내가 목회 못했을 것 같아. 어디 있냐면 돈 끌어 갈 수도 없고, 왜냐면 다 망했기 때문에, 창피하니까. 상무동, 내가 개척한 게, 상무동 개척한 이유가, 그 당시 군인과 저기다가 제일 방이 싸요. 변두리라. 송정여 광주 중간에 해가지고 달방 싸디쌍 달방 언니라고 상무동 온 것이 그 자리가 오늘 목회 자리가 되버렸네. 그것도 망해가지고 광야 생활 훈련 생활 응? 그래가지고 개척하는데 정신병 환자 가정이에요. 1년 됐는데 왜냐하면 내가 이제 기도니까 병이 좀 났나서 뭐 특별히 나은 것도 없는데 막 그렇게 났는가 봐. 하고 이제 기도해 주라고. 그 한 가정. 그리고 저기 우리 이정도 전사. 저분 우리는 2만 원 달방 생활하는데 저 집에는 옆에 5만 원 달방 생활하는 나보다 우리는 좀 나서. 방이 상하방도 없고 우리는 조그만하고. 남편이 우리 집에 이 사이카 앵꼬 났다고 돈 2천 원 꾸러 왔더라고. 아이고 거기나 보네 똑같아. 자동차에 사이카 앵꼬 났다니까 앵꼬. 기름 떨어졌고 2천 원 꾸러 왔어 우리 집이.
그게 저희 집 전도해갖고 두 집 가지고 방에서 개척했어. 아무것도 없이. 그 개척할 때, 그 정신환자 집 개척인데, 교회 이름도 없고 십자가도 없어. 방에서 그냥 아무것도 없어. 마루에서 예배 드리고. 그게 이제 이번 주가 이제 38주년이네. 9월 28일 날. 9월 29일 날 갔거든요. 자고 있어. 그게 운천동이고, 우리 마력동이 좀 거리가 돼. 새벽에 뭐 들어왔냐고 그래. 그래서, 아, 새벽 예배 들어왔지. 아니, 나 교회 개척했잖아요. 교회 이름도 없고, 십자가도 없고, 강대에서 아무것도 없구만, 그냥. 방에서는. 신학생이 3개월 다니고 와갖고, 뭐 있겠어요. 집사가 개척한다고 막 사람들이 웃어불고, 아무것도 없고. 나는 당연히 새벽 예배 들으러 가야 돼, 안 해야 돼? 자고 있어. 막, 뭐 들어왔냐. 나 새벽, 내 교회 세웠는데 새벽 예배 들으러 와야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더라고요. 제가 제대회 때, 앞으로, 금년에 100명이고, 10년의 관계에 제일 근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막 웃더라고요. 나는 어째 웃을까 하고 왔어요. 왜 웃을까? 왜 웃을까 하고 내 웃음이 나오고 왔어. 나는 진짜 믿고 선포를 하고 있는데, 어? 그때가 82년도, 86년도에 박영문 총까지 갔다 와가지고 막 교회 많이 하나님을 해주셨어. 난 테이프로 생각한다 하더라도 전 세계적으로요, 영혼 숫자로 보면 하나님이 역사한 줄 믿습니다. 아멘. 무슨 얘기예요? 광야 생활이 유익이라는 거요. 아무것도 주님. 근데 하나님이 내 삶의 자원이 된 게 그 상황에서 기도하고 하니까 응답도 주고 음성도 주고 영적인 삶을 열고 독감 걸렸고 죽은 겨울에 기어코 눈 속에서 막 둥그러 버리니까 악 귀신이 떠나가지고 시원해갖고 나서버리고. 아멘. 근데 하나님 그래요. 너 지금은 예망축인데 앞으로 식스텐줄이라 그러더라고. 예망총 알아요? 군대에서 옛날 이 구식총 6발 땅땅 찍히는 18발 따라랑. 근데 실질적으로 96년도 우리 교회 이 땅 사놓고 부도나게 되기만 근데 정말 하나님 복사해가지고 신입해가지고 중풍이 났고 암병이 났고 막 그래서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냐면 CXT를 주시긴 주시죠. 아멘. 언제? 광야 생활. 근데 사람이 나는 결단이라고 봐. 죽으라 사나. 1월 31일 날 100일이 딱 마쳤는데 2월 1일 하루도 안 쉬었어. 100일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2월 말까지 3월 초까지 하고 이제 서울 신학교 갔는데 그때는 개척하기 전이고 그렇게 했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도 나는 이 지정 의지가 90%예요. 결단. 이게 이 행동 습관 성품 이게 꾸준히 다 습관되고 성품이 돼야 이렇게 되는 거지. 아 운명 여기 운명만 빨리 바꿔줘. 뭘 운명 바꿔줘. 여기 이 과정을 좀 통과하셔요. 할렐루야. 아멘. 끝까지 하면 끝까지가 끝까지 아주 죽으나 사나 아주 붙잡고 매달리고 하면 하나님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지금 이 광야 생활을 광야 생활하면서 광야에서 원수가 누구냐? 아말렉이었어요. 잘 하시라고. 여기는 예, 바로왕 원수고 가나안 땅은 일곱 족속 원수고 다 뜻이 있더라고. 일곱 족속 원수는 믿음으로 있고 여기는 성령 기도했고 여기는 하나님 아버지 사랑으로 나왔고 이게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부, 성자, 성령이 다 나와요. 이제 이게 여기 광야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기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위해서 성령에서만 이길 수 욕심을 이겨요. 어? 갈라디아 5장 6절에 성령을 따라 행하라. 육체의 욕심. 그러니까 성령에 그러니까 광야 생활을 기도를 통해서 성령에 의해서 낸데 아말렉 이 원수 아말렉이 육신의 에서의 손자였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가 손을 들고 아말렉이잖아요. 이제 계속 요 아름과 우리 저 받쳐주고 이제 그게 이제 이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나와요. 이게 16장에 만나 먹고 17장에 생수 마시고 아말렉이 나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16장에 말씀 먹고 17장에 성에 생수 마시고 아말렉. 아, 성령 받은 사람이 육신 원수랑 알아요. 세상 사람한테 육신 원수라고 하면 이해 못해. 왜 육신 원수라고 할까 그래? 성령 받은 사람은 속사람 하나님을 즐거워한 육신은 제입을 섬기노라. 오라 나는 공고한 자라다. 이 사망이 누가 나를 건져드릴까? 이 탄식이 있으면 구원받는 자야. 아멘. 예. 그래서 이게 이 광야 육신 이것을 날마다 육신은 쳐서 복종시켜야 얘기해. 이게 훈련받아요. 자아가 깨져요. 아멘이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가나안은 천국인데 신령한 자가 되면 이게 축복이잖아요. 적군이 가나안 땅 들어가 여기 복이잖아요. 여기를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과정이 여기서 복잡하다니까. 이 과정을 다 통과하셔야 돼. 대부분 90%는 여기 통과하고 있어 지금. 나는 왜 이렇게 시험이 많을까? 자녀 문제가 해결 안 되고 남편 어쩌고 사회 어쩌고 막 나는 광야야 힘들어. 그래. 근데 왜 빨리 깨지고 죽어야 돼. 혼이 깨지고 죽어버리면 자아 깨지고 못 박혀 죽어야 돼요. 자아가 못 박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자, 나 많이 문둥병 걸렸죠? 문둥병 걸렸는데, 그때에 이제 그 소녀 말 듣고, 이스라엘 가요. 그 엘리사가, 아니, 그때 군대 장관 어마어마하니, 그 행렬에 금은 보아 다 가지고 왔는데 엘리사가 나와봐도 안 해봤죠. 종한테 시켜서 쫙 요단을 목욕하라고. 그게 나만이 화가 탕 멋이 우리나라 가면 여기 요단을 두는 거 없냐? 가다! 화가 났어. 그 시험했더라고. 시험했어. 내 생각에는 엘리사가 내 상처에 안수해 줄 줄 알지. 내 생각이. 왜 우리가 혈기, 내 생각, 이러면 내 생각, 이 머리가. 근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그대 옆에 종이 그래요. 주인이여. 아니, 이보다 더 큰 일 행하라 못 하겠습니까? 씻어 깨끗게 하라 근데 갑시다, 가. 아니, 그러자. 하고 이제 자기 일을 딱 꺾어요. 거짓머리 꺾어야 돼. 빨리. 혈기 꺾어야 돼. 혈기 고지머리, 아, 이게 제일 문제네, 이게 더욱. 이게요, 혈기 고지머리 있는 곳에 귀신이 딱 들어와 있어. 요, 그거 딱 보세요. 내가 귀신 품고 살아요, 혈기 고지머리가. 탁, 내려놓고. 왜 요당아 일곱 보게 지금 계급장 견장, 막, 의리, 의리니, 군대장, 아이도 목이 딱 굳어갖고 왔으니. 다 보자! 혼란 보자고 얘기했지. 들어갔다 나왔다 일곱 번 앉아서 들어갔다 나왔다니까 그 문둥병이 깨끗이 나서 어린아이 살처럼 되었더라. 할렐루야. 요단 흐르는 강물에가 약효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일곱 번 목이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니까 말씀이 능력이 된 거예요. 아멘이요. 지금도 지금 설교 말씀 뭐 지금 다 이 헛소리 같지만 어느 대한테 이 말씀이 맞아 그게 불이 들어오면 여러분 역사가 나는 거예요. 말씀이 능력이요. 말씀이 불이요. 응? 응?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요. 응? 반석을 쳐서 방망이 갖고 말씀이 불로 쫙 그 말씀에 깨지고 부딪혔고 우리가 뭐냐면 말씀과 성령 역사인데 말씀 문제는 말씀 이 생각 행동이 말씀인데 말씀과 성령이 이런데 말씀과 성이라고 말씀이 있는 말씀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 예수 그리스도 통과해야 돼. 예수가 말씀 육신 되셨잖아요. 예수 통과가 십자가더라고. 말씀 순종 한마디 뭐냐면 내가 십자가 통과 죽는 거예요. 간단히 잘 들으시라고. 십자가를 통과 회개하고 십자가를 빨리 통과한 것은 내가
못 박혀 죽어야 내 생각 내려놔야 말씀대로 살아요. 말씀 사는 간단한 거, 말씀을 사는 것이 내가 안 죽으면 이 말씀 지킬 수가 없어. 용서도 안 되고 사랑도 안 돼. 말씀이 검이요 생 말씀이 검 나를 찔러 쪼개서 내 각을 떠가지고 회개하고 응? 이 소양 각을 뜨잖아요. 말씀이 그 쪼개갖고 거기에 불이 떨어져 불. 불, 이 성령의 불이 오면 산 제사가 되는 거요. 아멘. 말씀 십자가 피 내 성령이 오지 피 없으면 성령이 안 와요. 보혈 찬송 뭐니 뭐 성령 찬송 순서가 그래. 보혈 회개하고 나서 성령의 불이 오면 그때 하나님 연락이 되고 역사가 나고 귀신도 나가고 성령의 불 안 와. 이 말씀 없는 말씀이 뭐요? 말씀이 예수의 생명, 이 말씀이 십자가라니까 십자가를 빨리 통과하셔야 돼. 이게 이렇게 해서 근데 이 말씀 언젠가 고난이 있었을 때 아이고 죽겠네 항복에 나만이 문둥병 걸리기를 잘했지. 그랬으니까 엘리사 만나가지고 나왔고 나서 자기 고향에 가면서 자기가 흙을 갖고 가지 않 이슬 흙을 자기 장관 저 군대 장관 왕이 안 믿으니까 엘리사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그 나만은 구원 받았어요. 문둥병 걸려 잘했어 못했어? 걸리기 잘했죠. 그것 때문에 결국은 엘리사를 만난 복되고 그 예수님이 그랬어요. 그 시대에 문둥병자 나만만 있었냐? 많은 나만만 받았고 살았다 과부에게 바꿨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예수 친히 말씀하잖아요. 지금도 고난의 어려움이 유익이에요. 그거 없이 잘 나간다고 좋아. 아이고 죄만지요. 나는 대단히 금괴들려. 나도 그렇게 금괴들려 있었는데 보면 아이고 어찌할고 막 그런 것이 보여. 진짜 조심해야 되겠다. 무서워요 지금. 성공주의로 가면 변질됩니다. 성공 좋아하지 마려. 성경에 성공하라 말 없어. 승리하라겠어. 승리. 죄를 이기고 막 이기고 네 자 이기고 이겨 이겨. 이기는 자에게 일곱 개 다 복준다겠지. 뭔 형통 좋아하네. 형통이란 것이 뭐냐면 요셉은 종사 형통했더라. 감옥에 있었을 때 형통했다는 단어가 나와. 감옥에도 형통이란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고 뜻이 이루어진 게 형통이에요. 해석을 잘못해가지고 맨날 뭐 크게 그 어쩌라고 죄짓고 변질돼가지고 지옥가. 절대 이게요. 그래서 기독교가 세조가 됐다고 하잖아요. 지금 왜 된지도 몰라. 어디서 된지 몰라. 광야 생활 통과 안 해가지고. 이 광야가 유익인데 광야 훈련이 사람마다 다르더라고요. 달라.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요셉은 감옥, 종살 감옥이 훈련이요. 근데 말씀대로 살라다가 감옥 가버렸어. 근데 이 어찌 그 나가 하나께 득자를 가고 전혀 보디발자 요게 탁 끊었거든요. 복 받아야지. 근데 감옥이 더불어. 거기를 이겨야 되거든요. 말씀 살라고 지금 내가 원칙대로 목회도 만듯하게 원칙대로 정확하게 하려고 애를 쓰면 금방 된 게 아니요. 내부터 더 안 되게 만들어. 그걸 견뎌내야 돼. 잘 이겨야 돼. 원칙대로 만듯하게 우리가 이 땅에 형통하려고 사는 거 아니지? 아니에요. 우리가 삼박자 축복이 잘못해서 그러니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되고 강건한 영혼이 잘된 건 십자가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이거든요. 그러면 범사 자리가 따라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따라와야 되는 것을 범사에 잘 되고 싶어 돈 벌고 이 땅에 크게 높이 되고 싶고 범사에 잘 되고 싶으려면 영혼이 잘 돼야 되겠네. 영혼이 잘 되면 예배 기도 성령 충만해야 되겠네. 목적이 범사에 잘 되려니까 영혼이 잘 되려니까 예배가 수단이고 기도가 수단이요. 예배가 목적이 하나님의 수단이 된다니까 내가 잘 되려고.
지금 그렇게 해야 하네. 이 땅에 좀 크게 내고 싶으니까. 거의 여기 범주 못 붙더라고요. 그게 사실 변질이거든요. 예배 시간에 찬양 그 시간이 즐겁고, 예배 시간 임재께 행복하고, 기뻐뛰고, 설교 시간 즐겁고, 막, 기도 시간 말씀, 그것으로 끝나야 되는데, 그렇게 했으니까 못 줄라요? 항상 조금. 아니, 자식이, 어? 아버지 얼굴 본 것이 아니고 손만 보고 있네, 이렇게. 어? 신부가 신랑한테 내가 당신 사랑해주고 같이 이렇게 잠자니까 내일 못 사줄래? 아, 그러면 쓰겄어. 이거, 그게 수준여자지, 그게. 그 신부여, 그게. 내일 옷 사줘잉? 같이 잤으니까 가. 내가 같은 거야. 뭔 정 있어, 뭔 정 있어. 기독교가 그렇고, 그래 되었어, 지금. 사랑하니까 같이 있고 싶고, 사랑하니까 옆에 있고 싶고, 영혼이 잘 되면, 영혼이 잘 된 자체가 주님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사랑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 하나님이 원한 것은 신령한 영적인 사람이 되게 하는 건데, 자, 어쨌든 간에 광야 훈련을, 그래서 자가 깨지고 죽어 잡고 항복해 주여. 그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서 범사에 감사하고요. 전부 긍휼을, 여기서 뭐냐면, 이 여기 광야 빨려면 성품이 바꿔져, 성품. 성품 바꿔졌고, 사랑의 성품 여기 와버려야지 운명이 바꿔지는데, 이게 성품의 변화. 사실은, 말씀 하나하나를 이대로 사냐 못 사냐 여기에 목숨 걸어야 되거든요. 사실은 이대로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어디서 지금 교회가 세소가 될까 뭐냐면 회개를 하네. 회개하고 복음 믿어야 돼요. 회개 없이 믿어. 그냥 믿어. 근데 그 믿음 안에 물론 십자가 부활이기 때문에 회개가 있는데 뭐 개념 자체가 관념으로 지식으로 지식으로. 그러니까 진정 통해 자복 회고 나서 내 죄를 육성 빼고 내 안에 거룩한 임재 가운데서 그냥 주님 이 시간 너무 좋아요. 주님 한 분은 만족해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 뭐냐면 버리고 나면 주님이 내 삶의 보배가 되신다. 예수님 한 분이 만족이 되어요. 그냥 시편 23 여호와 나의 목자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원어적으로는 하나님 내 목자인 내가 무엇이 부족하냐. 그래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너무 사랑스럽고 좋으니까 십자가 피 죄 용서 받고 자녀 사원 주면서 됐지. 그러면 그것이 진짜인데 이 땅에 다 불타볼 거거든요. 이 땅에 먹을 거 입을 것이 족한 줄 알라겠는데 얼마나 이상 사랑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예배가 형식이고 기도가 형식이고 주님 어떻게 잘 될까? 야 그러다 보니까 영혼이 자네가 범사에 못 되면 이 사람 영혼이 못 됐는가? 이제 이렇게 또 생각을 해. 아니거든요. 사람에 따라 다르잖아요. 그래서 너는 날마다 기도 다니고 너 그렇게 예를 쓰는데 너 잘 된 것이 무엇이냐? 친척들은 그랬다. 예, 기독교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빛이요, 소금이요, 한 영혼 갖고 울 수 있어야 되고, 한 영혼 갖고 울 수 있어야 되고. 저는 우리 부부사들한테 보기 있다 한 번씩 그래. 나 이단에 빠진 사람 한나 살리려고 아침 9시에 가가지고 오후 5시까지 8시간, 8시간 쉴게. 저는요, 뭐 끈질긴 거 있어요, 그냥. 8시간 끝까지 버텨보라고. 그래갖고 돌아가고 지금 권사로서 잘해. 근데 그 사람이 8시간 기도를 했대. 우리, 어? 어이고, 20년, 30년 옛날 일이. 8시간 동안 실경하라고. 끝까지. 하려고 하면. 한 사람이 4시간 기도해갖고 병 고친다며. 12시부터. 그것도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토요일날 와요. 밤새 열차 타고. 그 차비가 고속버스는 4,300원. 이 열차, 원행열차는 2,100원. 그 2,000원 사이로 그 8시간, 10시간 타야 되거든. 제 키가 54kg에 이 키에 54kg 바싹 말라가지고. 그래, 개척을 해서 개척 다니니 뭐 아무. 근데 돈이 있어야지, 뭐. 근데요, 철칙이 내가 꾸지 않으리라. 졸업할 때, 그때 3년 동안에 어른 출석자 100명 정도 됐어. 졸업할 때. 근데, 하나도 빚을 안 졌어요. 안 꾸어. 없어, 없는 살아. 예, 하나님의 삶의 자원 되니까. 아니, 전도사가, 담임, 그래도 담임 전도사가 집사한테 돈 꾸주라. 근데 창피해서 죽으면 죽었지. 근데 그 신선한 자존심을 가져야 되겠더라고요. 아멘. 그 하나님께서 삶의 자원 되니까 어떻게 그래도 졸업했잖아요. 제가 욕심 안 하고요. 1년에 32년에 60명 됐는데 3학년 때 졸업, 1년만 되면 졸업하는데 적금들 다 해서 땅 사게 하니까 우리에게다가 전사님 60만 원 나와갖고 내가 살 20만 원 받아 교육전 10만 원 주고 30만 원에다가 전기세 나가고 60만 원 다 써요. 그러면 40만 원 적금물 들어가면 40만 원 마이너스 나요. 1년만 기다렸다가 전사님 졸업하면 그때 좀 하지. 성질이 급한 사람이라 아니 빨리 적금 놓고 해야 땅 사야지. 개척해갖고 이제 60명이 하우 신학교 완행차 타고 다니면서도 급해갖고 그래요? 그러면요 제가 내 사례 안 받을게. 한 달에 20만 원 받고 서울 다니 그거 갖고 차 타고 다니는데 안 받을게. 100명 되면 받을게. 내가 고집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3학년 봄에 그거 안 받는다고 그놈으로 이제 한마디로 안 받는다고 100명 돼야 받는다 하니까 진짜 안 받아. 어떻게 살았는가 몰라. 희한하게 그래도 하나 계속적으로 해갖고 되게 저 차비가 서울 다녀요. 그래서 자 자기 전도사가 100명 안 되면 안 받는다고 계속 버티고 있으면 전도 나갈까 안 나갈까? 안 나갈 수가 없어. 해야지. 응? 근데 그때 교회가 마력동에 그 지금 연합아파트라니 그때 연합아파트 안 들어오고 시골 마을이에요. 상무 쪽에도 아예 우리 올라면 굉장히 집이 없어. 그 농촌 마을 같은 데다가 해놓고 어디서 100명 모이냐고. 가금을 30평짜리 그것도 비세고 아무것도 근데 100명 모일 때까지 나 안 봐도 계속 어찌게 버티는지 몰라. 근데요 성도에 불이 붙었어. 그래갖고 6개월 만에 100명 돼버렸어. 60명이 100명 40명 근데 내가 나중에 누가 돼 개척에서 3년 이내 100명 된 교회는 1000명 된다고 하더라고. 나중에, 그러지 모르고 있어. 나는 꼭 교회의 성장을 금식은 같아. 막 죽으라다. 그리고 막 다녀. 근데 재밌었어요. 막. 그렇게 하고. 막. 그런 상황에서 실패한다고 주일 밤 예배 딱 끝나고요. 기도해. 병 고치나 다 안 돼. 그래갖고 어떤 환자는 12시부터 기름부 귀신이 나가야 한다고 4시간 쫓았네. 그러니까 4시에 나갔어. 그럼 귀신이 하도 끝까지 4시간 하니까 나가더라고. 그래서 그랬구만. 내가 능력이 아구발로 쫓아버렸다. 아구발을. 근데요 월요일 새벽 예배 딱 있는데 내가 뭐 엄마 주일 새벽 예배들이 월요일 새벽 예배들 내가 24시간 뛰었더라고. 그때 주일학교도 내가 하고 막 중목하고 다 주일 밤 오후에 신방하고 주일 밤
주일 밤에 끝나. 근데 내 몸이 54kg짜리가 어떻게 했는지 몰라요. 열정, 뜨거움, 의지, 결단. 근데 그게 기적이 뭐냐면, 그렇게 해갖고 1,000만 원짜리를 적금 올렸어요. 40만 원 내 살이 안 받고. 근데 6개월 동안 안 받았거든요. 그 20만 원이 그게, 그 120만 원 못 받았어요. 근데 그래갖고 1,000만 원짜리 넣었는데, 이게 기적이 뭐냐면, 86년도에 땅을 샀어. 땅이 얼마냐? 470평, 10만 원씩, 4,700만 원. 그때 10만 원짜리. 지금 그게 1,000만 원짜리인데, 지금은 10만 원짜리. 땅 한 평에 10만 원. 근데, 뛰자. 그래갖고 이제 하여튼 8만 5천 원인가 했지. 하여튼 4천만 원에 샀어, 4천만 원. 하여튼 8만 5천 원에 샀어. 근데 8만 5천 이거 살 때, 1,000만 원 적금 믿고 산 거요. 뭐 말하세요? 그러니까, 그때 600만 원. 우리 교회 총 600만 원인데, 4,000만 원짜리 이제 있어. 4. 근데, 그때 100명 성도가 됐는데, 제일로 헌금 많이 낸 사람이 대위, 군인 대위, 운전기사. 가난해. 달방 생활하는 사람들이. 군인 대위역 운전기사가 제일 많이 내, 11조. 무엇이 나와? 돈 600만 원. 근데 재직이 13명이었어요. 가서 땅을 다 보았어요. 4,700평. 470평. 470평. 이건 이제 우리 교회 땅이에요. 13명이 다 보고, 전부 다 반대. 왜냐하면, 우리 그 지역에서 좀 한 차나 넘어요. 거리가 멀어. 우리 여기 동네 앞에 사지, 그쪽에다 해 사냐고. 반대 이유. 100명 교회가 200평 땅이면 되지. 뭐 470평 사냐고. 둘째, 동네 앞에서 얘 거리 그때가 멀리 가야 되냐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앞으로 발전지 그쪽입니다. 둘째, 앞으로 주차장 지어야 됩니다. 86년도는 그때는 요 주차 그 승용차 거의 없어요. 그리고 택시 한 대씩 다녔대요. 이해가 돼요? 미래를 좀 볼 줄 알아요. 주차장 지어야 됩니다. 앞으로 발전지역입니다. 근데 우리 그 지역에 딱 사놓고 나니까요. 근데 이제 13명이 전부 반대를 해. 한 명도 사도 안 해버려. 근데 그거 사야 돼, 안 사야 돼? 제가 회계사 돈 주시오. 내가 계약해버렸어. 말 다르고. 말이 안 통한데. 아니, 나는 앞으로 주차장에서 그 뭔 말 못 알아먹더라고. 그래서 그랬지. 근데요, 딱 사놓고 나니까 도로가 그쪽 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88 올림픽 끝나니까요. 8만 원짜리가 80만 원 돼버렸어요. 100만 원 돼버렸어요. 10배 뛰어버렸어요. 88 올림픽 알아요? 2년 만에. 자, 무슨 얘기하고 싶냐면, 그럼 이게 1,000만 원 적금을 넣었기 때문에, 1,000만 원 적금이 뭐냐? 요거 돈 120만 원 안 받았어. 돈 20만 원 안 받고 6개월 동안 100명 올려. 100명 올리라니까 100명 올리는 전략이 내 거 안 받아. 하여튼 내가 희생을 해야 돼. 그러니까 60, 100명 됐고 1,000만 원 적금 얻었고 1,000만 원 적금을 통해서 이것 때문에 땅 샀고 땅 사놓으니까 10배 뛰었고. 잘못해서 하나님 역사요. 은혜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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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행복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고난의 기간이 아휴 지금 생각도 너무 감사해요. 나를 깨뜨리고 부서뜨리고 계속. 자, 오늘 우리는 자
그 과정을 통해서 요단강 불세례 받고 실렸다. 신령한 자, 신령한 자. 신령한 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에 축원합니다. 찬송 하나 불러줘. 찬송. 내가 본 강사라고 하면 내가 탁 불러붙지. 리듬을 어떤 누구 못 불러 안 불러? 까지 하면 된 거예요? 자, 네? 여기까지. 자, 우리 신령한 자, 신령한 자. 신령한 자는 모든 걸 판단하나 판단받지 않는다. 근데 신령한 자는 사실 판단해요. 알아. 어른은 아이들 마음 알잖아요. 아이들 뭔데? 판단받지 않는단 말이 내 은혜가 되더라고. 누가 나를, 아이고, 안 되게 박 목사, 그냥, 무엇이 어쩌고저쩌고, 뭐, 이단 같은 짓 그러고, 뭐, 이번에 대면 예배 된다고 혼자 하다가 그냥 또, 막, 광주 사람들 다 나한테 뭐라 하고, 막, 아이고, 앞뒤가 꽉 막힌 사람이 막 그래, 나한테 그래, 무엇이 어째? 어, 내가 그래야 돼. 그럼 어떻게 된 거야? 판단 받는 거죠. 왜 그 사람 말에 내가 움직여? 판단 안 받아야지? 판단 받지 않는 거, 오, 그래? 그렇든 저렇든. 주의 영이 강한 건 자유함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근데 이게 과정이, 이게 과정이, 길, 진리, 생명이라는 것이 요한복음 14장 6절이죠. 내가 길, 생명인데 영적 수준이 여기서 애굽에서 길이 예수님이 길이고 조금 길로 출애굽하잖아요. 근데 여기 진리 단계 있고 생명 단계가 있어요. 여기서 광야를 통과하려면 진리를 통과하자. 진리를 통과하자. 이제 우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했는데 은혜는 값없이 선물인데 진리는 원칙이더라고. 법도요. 아이고 은혜로 좀 봐주세요. 근데 아니 그때는 아무 말 안 돼. 은혜로 봐주세요 해버리면 그냥 넘어가자는 얘기예요. 덮어주자 이거예요. 그래갖고 변화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원칙대로
법도대로 규칙대로 칼날처럼 자르고 수술하고 해야 진리를 통과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부부싸움을 부부간의 성격이 다른데 싸워서 별로 고쳐요 못 고쳐요? 근데 전혀 남편 아내가 전혀 안 고치고 있는데 그냥 다 그냥 덮고 살아. 그래서 변화가 있어 없어? 없어요. 조금은 싸워서는 아니지만 할 얘기는 해야지. 맞아 안 맞아? 그래야 받고 변화되지. 응? 그 우리 사모가 얼마나 잔소리만 해도 요즘은 내가 꼼짝 다 달라. 자기는 해. 근데 내가 조금, 근데 왜냐면 이 진리를 통과하고 나면 생명이 나게요. 진료관자예요. 자기를 생명은요. 영의 주의 영이건 가만히 영인데 다 생명, 다 생명. 생명은 사랑이에요. 여기 사랑이죠. 왜냐면 영생이잖아요. 천국은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잖아요. 천국은 영생이잖아요. 생명의 나라잖아요. 생명의 말씀인데 사실 사랑해 주면 살아나. 살 맛이 나. 무조건 사랑만 해 주세요. 이상 만사 귀찮고 아니요. 당신 훌륭한 사람이에요. 칭찬해주고 진실로 칭찬해주고 동기부여주면 그래 내가 그 가치 인생인가? 내가 존재감을 깨달으면 살 맛이 나잖아요. 그게 사랑인데 근데 이 영의 생명의 단계를 여기 진리를 좀 거쳐야 생명이 가더라고. 진리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제 자유는 생명과 같죠? 생명까지 와야 된다니까. 자유가 생명이라니까. 영이 그냥 자유함이 있다니까. 여기 신령한 자예요. 신령한 자 단계는 여기까지 다는데 가만히 내가 어느 단계인가 봐. 이 진리의 원칙을 딱 지켜야 돼. 십일조도 할 것이고 성기도 할 것이고 용서도 할 것이고 이게 여기에 통과해 합격품이 되는데 다 봐줘서 되냐고. 아니요. 진리 안에서 말씀이 진리고 예수님이 진리인데 사실은 여기서 변화돼야 돼. 다시 말하면 고난이 빨리 끝나려면 깨어지고 죽어져서 진리가 내일을 자유케 이래라. 진리에서 생명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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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단계가 제일 좋은 단계. 최고 높은 수준인데 영의 수준인데 여러분 영이 진짜 훌륭한 사람은 사람 생명을 줍니다. 살려줘요. 말씀이 영의 생명이고 사랑의 생명이고 생명보다 좋은 거 없어요. 왜 아플까요, 몸이? 육체의 생명의 힘이 빠지니까. 영의 생명이 능히 충만하게 되면 뛰어. 좋아, 막 뛰고. 기뻐. 어린아이 건강하면 막 뛰고 놀고 히득거리고 그러죠. 근데 가만히 누워있어. 그럼 뭐, 아이가 가만히 누워있으면 쓰겠냐고 뛰어 돌아다녀야지. 생명의 능력이 충만해 전도도 하고, 막, 거기도 하고. 나 생명의 능력이 충만하니까 앞으로 두 시간 넘게 설교를 한 거 몰라. 아, 재밌으니까. 그래서 제가 2년 동안 쫙이 포천으로 기도원에 갔네. 매달 금식 가냐고. 거기 설교하면 3시간씩 했어요. 2시간만, 3시간. 막 2년 동안 매달 금식하고. 금식한 중에도 끝날 때 내가 설교. 그 신학생들 때문에 막 강의하느라고 막. 어? 그러니까 하고 싶어 재밌어 하는 거 뭐예요? 어쩌겠어. 근데 이 생명 단계, 신령한 자. 그럼 어떻게 이제 여기서 어떻게 신령한 자가 될 것인가? 여기 단계, 지성소 단계. 간단히 얘기해. 지성소. 번 노제단 성소 지성소 단계인데 이 번제단을 통과해야 돼. 일단 피의 제사를 통해 여기서 내장 죽어야 희생 헌신이 완전히 죽어야 돼. 번제단이 소 양을 잡아서 각을 떠서 피 흘리고 제사요. 물두멍 회개. 근데 여기가 보니까 고린도 1장에 보면 사도로 부르시면 사도 성도 신자급이 여기 신자 가장 낮은 급 성도 사도급 제일 높은 단계가 지성소 단계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 근데 여기 지성소 단계에 가려면 이 순서가
예, 성경 일곱 금체 때 오순절 성령 주문 받고 그리고 열덕상 성령의 불빛에서 말씀을 먹고 향단의 기도, 향단의 기도. 이 향단의 기도를 드리면 지성소에 들어가요. 야곱이 야보가 기도에다가 이름은 이스라엘이라 하나님 교류이겠다. 영의 사람 된 거예요. 근데 영의 성 이스라엘 영의 여기가 영의 사람이기 때문에 신랑이다. 그러면 여기가 혼이죠. 혼. 혼. 어가 육이고. 그러니까 혼이 깨져서 여기서 성령 충만하고 말씀에 의해서 향단에 기도할 때 내가 혼이 깨지고 죽어져서 올라가는 거. 이 3단계로 생각하면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어요. 이해가 되셔요? 자, 그러면 오늘 여기 많이 여기만 설명하고 마칠게요. 자, 여기 지성소 안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법궤가 세 가지가 있는데 뭐예요? 일? 뭐요? 아, 쌍지팡이. 자, 쌍지팡이는 성령의 역사죠. 그다음 이, 그다음에 만나. 성자 예수님 만나에. 그다음에 3 십계명 돌판 성부 안에 이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계시가 법궤 안에 있더라 이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근데 이 세 가지가 뜻이 있어요. 신령한 자가 돼서 영의 사람 여기에 구름 기둥 불 기둥 임해요. 임재. 그러니까 사실 지성소는 이 대제사장 1년에 한 번 들어가고 모세나 다윗은 들어갔더라고. 지성소에 임하는 최고 수준인데 성이 있자 성 임재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보신 우리 교회 몇 분 있어요. 우리 예배당 안에서 유튜브에 들어가 놨는데 근데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참 중요하거든요. 임재 가운데 있는데 이게 예, 성령의 임재. 그러니까 근데 아론의 쌍나지팡이 돌판 만나 이게 뭔 뜻일까? 조금만 설명할게요. 십계명의 돌판이 이 안에 있는 건데 오늘 새 언약을 주는데 내가 그때에 너희 마음에 내 말씀을 기록하고 너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그런 말씀이 새 언약, 다 새 언약. 구약의 율법이 복음에 의해서 성령이 오게 되면 내 생각과 내 마음의 말씀이 기록이 된다 이 말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신앙생활에도 이 성경 말씀 내 속에서 믿어지고 역사하고 움직여서 말씀이 영이고 생명의 단계로 와요. 여기 거치고 나면 지성소까지 들어가게 되면 다시 말하면 내가 믿어야지가 믿어지고 그게 자연이 자연스럽게 돼. 내가 사랑해야지가 사랑이 되어져. 말씀이 내 속에 생각과 마음에 새겨지니까. 자, 내가 머리로 기억해갖고 생각한 것이 아니고 새겨졌다. 새겨진다. 말씀이 내 마음 앞에 새겨졌어요. 그러면 차라리 보세요. 내가 떡이 하나 있는데 이걸 하나 혼자 먹는 것보다도 밥 먹고 반 준 것이 차라리 마음 편해. 그게 사랑이겠죠. 근데 주고 싶은 마음 없는데 주는 것은 주지만 뺏기는 거예요. 자, 주는 것도 뺏기는 것도 달라요. 주면서도 뺏기면서 주는 사람이 있어. 내 체면에 앉을 수 없지. 준 것이 마음 편해. 자, 말씀대로 사는 것이 편해. 죄 지으면 그것이 더 고통스러우니까 절대 남의 거 안 먹어. 그리고 남에게 해를 안 줘요. 이것이 체질화되니까. 생각과 말씀이 내 마음 앞에 새겨졌냐고 물어봐요. 대부분 그러네요. 수박 거닳기 변화가 안 되고요. 내가 다 버리고 하나님을 한번 만져보니까 나 그냥 성경 맞아 기도하고 말씀 삼고 이렇게 마음 편하네. 그냥 내가 양보해버리고 그냥 손에 봐버리고 그 사람 하는 짓거리를 보면 내가 속상한데 그래도 하나님 이거라도 그냥 감사해요. 그러면서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고 그냥 자유로워진 거예요. 아멘. 자, 내가 남을 미워하면 그 사람 발 뻗고 잠을 자는데 나는 잠이 안 와. 그러면 내가 미우면 포로가 되잖아요. 나만 소원했잖아요. 그래야 안 해요. 그 배우는 어떤 명이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 단계에 가면 사실은 행복해요.
남편이 뭐라고, 아내가 뭐라고 하고, 남편이 뭘 하게 돼, 이해가 돼, 그냥. 그래, 전양반은 그럴 수도 있지. 근데 뭘 한 말 들으면 꼬치꼬치 자명하고 성질 아주 커서. 그 문제가 누구한테 있어? 자기한테 있지. 해, 꼬라지네. 똑같은 말도 해석상이 다르거든요. 기분 나쁘고 죽겠네. 무엇이, 니가, 아니, 죽은 사람이 뭐 기분 나쁘고 살고 이쪽을. 아니, 죽은 사람이 기분 나빠? 응? 죽은 사람이 빰 때리면, 아, 하든가요? 가만히 있지? 뭐 죽었는데, 뭐 그래요. 죽었어. 못 박아 죽었어. 내 안에 그리스도 사신. 근데 이게 뭐냐면 이게 휘장이 찢어져야 돼, 휘장. 새롭게 산 길이 열리잖아요. 복귀가 보이고. 휘장이 찢어진 게 자아가 깨져야 돼. 이게 자아가 깨진 것이 혼자만 나왔기. 여기서 팍 깨져, 산 길이. 휘장이요. 속가적으로 되는데 위로부터 할까 쫙 찢어졌어요. 속까지 찢어지겠냐. 그것도 밑에 사람이 찢었다 밑에 찢어지고 위에서부터 쫙 새롭게 사는 길이 열려서 천주교는 지금도 안 찢어져갖고 우리는 개신교는 강단에서 아, 뭐만 알겠어요? 천주교는 지금도 고해 정사하고 신부한테 얘기하고 그 휘장에 저 육체로 열심히 찢어진 순간에 예수님 못 박혀 육체진 순간에 휘장이 쫙 찢어져 갖고 지성소가 공개됐잖아요. 강단의 지성소 그래서 그냥 지금 말씀 선포하는 거예요. 천주교 의식으로 가고 영적인 세계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아가 깨지고 죽었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막 화가 나 죽었는데 아버지 매 맞으면서 감사하고 축복해주고 사랑해요. 사랑. 그러면 악을 악으로 유혹을 유혹하지만 도리어 복을 빌라. 너희가 복을 유혹으로 받게 하렴이라. 자, 욥이 그 수준, 오늘 욥 기인데 보세요. 욥이 23장, 오늘 23장에 나에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신 나를 단련하시는 전까지 나오라. 그 환란 못하시면 단련이 깨지는데 42장에 가서 그 벗들을 위해서 빌매. 근데 42장에 뭐라고 하냐면 마지막 끝에 가서 그래요. 회개예요. 자, 귀로만 듣던 하나님 눈으로 배웁나이다. 스스로 죄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회개하나이다. 42장까지는 그렇게 친구들하고 공부하고 자기 잘난 말 막 해. 회개란 말 한마디 안 해. 지 잘난 얘기만 해. 근데 주님 만났어요. 귀로만 듣던 하나님 눈으로 배웁나이다. 자, 찾아봐야 되겠네. 자, 너무 좋은 말, 참 찾아봐봐. 욥기 42장. 42장 41절. 5절, 42장 5절, 6절, 시작. 아휴, 회개하나이다. 회개. 회개의 수준이 어떤 수준인가? 완전히 죽어. 내가 회개하나이다. 근데 왜 그러냐? 귀로만 들었더니 눈으로 배웁나이다. 부활의 일 만나서. 부활의 일 만나고 나면 회개밖에 없어. 회개하나이다. 회개하나이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여불이 그 벗들을 위해서 빌어줬어요. 10장, 40장, 10절, 10절 시작. 와, 갑절 주셨네. 양 7천을 14,000 주고, 열 자녀 주고. 무엇을? 무엇들을 위해서? 빌매. 최고 수준이요. 축복해 줬어. 최고, 주의 영이 강한 거, 완전히, 여기 최고 수준인가 보죠. 지성수 들어가 보니까. 아멘이요? 완전히 깨져 죽어버리니까, 버디 빌어주니까, 복이 왔어요. 복이 왔어. 어. 여러분, 신령한 자 됩시다. 그래서, 자, 잘 들으셔. 아, 그래서, 갑절의 복을 받으려고 해야 돼. 아니요. 그
그건 따라오는 거예요. 세 끼 밥 먹고 가면 끝나요. 깨끗하게, 의롭게 살고, 정의롭게 살고.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하나님이 전능한 능력 있고 성품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은사, 불, 능력, 축복, 형통, 막 하나님 전능한 이거 좋아하네. 그보다도 성품이 하나님이 긍휼이 좋고 사랑이 좋고 온유가 좋고 인자심 아홉 가지 열매가 좋고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이 좋아서 사랑해야 돼. 아멘. 친구 인간색이 좋으니까 좋은 거지. 저 아무것도 없어. 그게 아니거든요. 이해가 돼요? 사람은 다 자기한테 도와, 나한테 안 도와줘도 괜찮아. 그냥 그, 당신 딴 데 산 거 좋습니다. 그냥 그거 좋아요. 그리고 대화가 돼. 나는 이러면서요. 동지를 찾아줘, 동지. 목회, 참 동지가 있으면 되겠다 하면서 한국 계획해야 되거든, 지금. 정말, 우리 지금 원장님 아까 기도하는데, 우리나라가 1, 2년 사이에 한국계가 사냐, 죽냐, 기로에 있어요. 알아요? 어찌할까 모르겠어요. 어찌할까. 이대로 가면 죽어요. 지금, 코로나 핑계차 갖고 완전히 막, 교회에다 죽이잖아요. 막 죽여. 어찌할까. 아버지, 어찌할까. 여러분, 정말 기도해요. 근데, 하나님이 이 나라 살려달라고 막 기도를 해요. 작년 우리 교회에서 새벽 금식성이 해가지고, 1000명, 1500명 막 전국적으로 갖고 그 응답이 있어요. 저는 반드시 이 나라 살릴 줄 믿습니다. 기도밖에 없어. 기도만이 살아야 되고, 여러분, 아까 우리 장로님 오고 목사님부터 얘기했는데 보니까, 그 돌아 원장님이 그랬다마 여기 기도원을 통해서 연계 사람을 불러줘가지고 연합시킨다겠다며, 그게 나는 그 전에는 한 번도 나 부르지도 않대? 한 번도 나 불렀어? 어? 원장님 있을 때 한 번도 나 부르지도 않더만. 근데 이제 지금이라도 나는 앞장은 못 써. 그래서 뒷장이라도 쓸 거니까. 그래서 불러주면 기쁨을 와요, 이렇게. 아멘. 그러니까, 동지를 만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아멘이죠? 근데 이 원장님이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나한테 진짜 좋은 얘기 했어요. 뭐라고 한 줄 알아? 더블씨 싸웠어요? 부산 집회 싸운 것을 다 보셨더라고. 천국에서, 우리 윤서정 권사님 녹음에 그랬다 했죠. 천국에서 잔치가 비벼졌대. 근데 나는 이제 들어보니까, 아니, 더블씨 부산 집회 제가 설교를 하기가 하나 하셨는데, 그 백수꽃 8,400 모였어요. 그 투닥거리고 앞에 수만 명 더 모여갖고 막, 하나 역사하셨는데, 대통령 연락에도 못 와버렸잖아요. 그거 보고. 근데 가장 미천하고 부족한 제가 거기서 쓰게 하고, 쓰러져서, 하여튼 그런 거 말을, 어쨌든 간에, 마귀도 보여주고 그랬는데, 그게 그때 원장님이 천사가 왔다대. 천사가 나한테 뭘 주고 갔다 가더라고. 천사가 뭘 주고 갔대. 그러면서, 잔치 베풀린 나는 생각할 때, 나위의 잔치배, 그나 이해가 안 돼. 나위의 잔치배 그렇게 하더라고, 유승호 세기로는. 맞아요? 그래서, 아니, 그러고 그 후로 쭉 지금까지 인도를 해요. 그래서, 연계가 열린 분이니까 감사하고, 그 연계의 흐름이, 우리 원장님한테도 내려왔고, 여러분이 오고 있고, 여기에 임재가 있고, 역사가 있는지 믿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사냐 중냐인데 나는 절대로 교회 문 닫기는 안 할 것 하나님께서 차별금지법 동생이 성가되면 교회 문 닫거든요 지금 그거 막 싸우고 있거든요 지금 어찌할 것인가 하나님 살려달라고 있어요 반드시 기도하면 이길 줄 믿습니다 신령한 자 세계가 그렇구나 그 천사가 나한테 보여준 그것은 내가 말 안 하려고 그럼 나 말했거든. 그 뭐냐고 말했거든. 그 이제 하나님 알아보면 되고. 여러분 절대로
믿음과 승리해서 복된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